두 번째로 준비한 레슨은요, 50도 정확하게 치는 방법인데요. 제가 왜이 레슨을 준비했냐면, 투어를 뛰다 보니까 100m 이내에 50도를 잡는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50도를 잡았을 때, 버디로 더 많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보통 50도 웨지샷이면 몇 미터 정도 가나요? 저는 90에서 95m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샷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와. 정확하게 90m 갔습니다. 네. 정말 드라이버 샷보다 웨지 샷은 방향도 오차도 없이 거리도 정확하게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칠수 있어요? 50도 웨지 샷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샷과 달리 거리를 많이 보내도 되지 않는 클럽이니까 풀스윙보다는 좀 펀치샷 느낌으로, 하프스윙 느낌으로 치는 게 정확하게 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네,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. 네, 50도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때 백스윙을 든 다음에 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웨지샷을 치다 보면. 근데 풀리지 않고 백스윙을 들고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공을 타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어프로치 웨지샷은 공을 다운 블로우로 쳐야 되기 때문에 풀리면은 공을 맞고 임팩트에 땅을 파기가 어려워지니까 좀 다운 블로우로 내려와서 끌고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손목이 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또 너무 많이 끌고 내려오면 뒷땅을 칠수 있잖아요. 네. 어떤 점들을 유의하나요? 너무 이렇게 볼까지 너무 많이 끌고 내려오려고 하시지 말고 백스윙을 든 다음에 힘을 빼고 딱 반쯤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손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하고 같이 회전을 하면서 공을 타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백스윙을 든 다음에 여기까지만 끌고 내려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몸하고 같이 맞고 이렇게 팔로우 때 양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펴진 상태로 넘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역시나 굿샷. 나이스. 정말 90m에서 95m 정확하게 떨어지네요.